예, 반갑습니다. 안철수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자가격리에 대한 뭐 생각들, 수칙들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또그 소프트하게 제가 좋아하는 영화 추천을 비롯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은 대구에서 첫 번째 날 병원에서 나올 때 땀에 젖은 수술복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이야기부터 그러면 좀 사연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 의료봉사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만, 이번은 완전히 좀 달랐습니다. 이렇게 방호복을 입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분들을 치료하러 간 거는 이번이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 방호복을 입고 나서 처음 이렇게 병원으로 들어갈 때 그때 기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바로 병원 로비로 들어갔어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들, 지구 종말의 날 같은 영화를 보면 그 넓고 복잡하던 거리가 황량하고 건물에 아무도 없고 이런 광경들, 그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일을 마치고 내려와서 방호복을 이제 벗는데, 제가 그렇게 땀을 많이 흘렸는지는 몰랐거든요. 옷을 다 적실 정도로 땀을 흘리니까 탈수가 돼서요. 사실 좀 정신이 없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 주위에서 기자분들이 있는 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갔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조금 저도 숙연해져서요. 원래 제가 계획했었던 영화 추천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아마 방송 보는 분들 중에서 계시고, 그리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학교 개학을 안 해서 집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영화들, 제가 원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DVD도 집에 거의 1000장 정도 샀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깜빡 생각을 못한 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널리 퍼질 줄 모르고 DVD를 그렇게 많이 산거 지금은 좀 후회합니다만, 그래도 또 손에 쥘수 있는 형태로 간직할 수 있다는 게또 얼마나 뿌듯합니까? 사실 저 영화도 좋아하고 목소리 출연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허블 3D라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해설을 하는데요. 한국어 해설자가 접니다. 그래서 한국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돼버렸는데, 두 가지 영화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한,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의미를 담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바로 컨테이전입니다. 한 영화 주연을 맡을 만한 사람들이 여기 계신 여섯 분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주연급들이 나와서 짧은 조연을 하고 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참 놀랍다고 생각을 했던 게, 헐리우드가 상업 영화의 대표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영화에는 모두 다 힘을 합치고 일종의 그 사회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느껴졌어요. 저는 그게 참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언젠가는 이렇게 그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영화에 의미 있는데 함께 참여해서 함께 영화들을 만들어서 일반 대중에게 중요한 일을 알리는 영화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창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저는 또 기대하게 됐습니다. 사실 최근에 또 다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 이렇게까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잘 예측을 할수 있었을까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여기는 지금 뭐 감염력, 전염력은 우리나라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거의 비슷한데,
사망률은 여기 영화가 훨씬 높습니다. 거의 한 4명 중에 한 명이 죽는 거니까 정말로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폭동이 일어나고 약탈도 하고 강도들 뭐 이렇게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뭐 그럴 가능성들도 그 세계 곳곳에서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대구에 가면서 우리나라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커녕 오히려 같이 똘똘 뭉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도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고 다시 흩어졌던 공동체들이 다시 만들어지고 흩어졌던 마음들이 다시 모여서 마치 20년 전에 IMF 외환 위기 때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극복했던 그때 마음들이 다시 회상이 될 정도였습니다. 정말 어려운 이런 상황들 우리나라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두 번째 또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종 병기 활입니다. 이 영화 하면 항상 생각나는 게 사실은 마지막 대사 아닙니까? 굉장히 유명한 대사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그게 왠지 저한테 마음에 많이 울렸어요. 바람이라고 하면 온갖 난관 아닙니까? 활이 제 목표를 향해서 쏘아서 정확하게 자기가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람일 텐데, 그 바람은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다. 목표를 향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꿋꿋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주인공은 혼자고 저쪽 상대방들은 그 누이를 납치한 상대방은 정예부대 여러 명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서 결국은 또 난관을 이겨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도 인상이 깊었고요. 그 수많은 작은 영웅의 한 사람이죠. 마치 지금 코로나19에 있어서 현장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정말 묵묵히 일하는 의료진, 간호사, 자원봉사자, 그리고 그 일반 시민분들, 모두 다 이런 영웅분들이시죠. 그런 분들이 있기에, 이거 역시 우리는 극복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수 있는 영화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 계셔야만 하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추천드리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사실은 일어나서 기자회견 발표 문안도 정리하고 제 의사 선배님들께 의논드려서 지금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제가 수시로 상의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제가 사실은 영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예전에 봤던 그 영화 기억에 더듬어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주또 화요일 날 11시 반이 될지 12시가 될지는 그때 미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 힘내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